그렇죠. 키미노, 그 다음에 스이조. 스이조 다베타에. 스이조. 스이조 다베타에. 되게 단어 많이 하신가요? 아, 당연하다. 자, 대학원 때 1번 지역 전공이에요. 네? 아, 대학원 때 1번 지역 전공을 했어요. 지역 연구. 아, 아,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교환학생 갔다 왔다고. 그러면 교환학생 꼭 갔다 오길 바랍니다. 어디로든. 재밌어요. 자, 2015년 11월. 뭐라고 하는지 고2.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갈 거야? 18번. 자, 18번을 틀린 분 없으시라고 생각하지만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authority가 무슨 말이에요? authority. 권위. 여기서 권위는 아니고 권위는 좋아요. 그 다음에 당국. 뭔가 관련된 그 기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관련된 권위가 있는 기관. 그러니까 authority 시작. authority. 그러니까 교통 관련 당국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on behalf of를 알아주세요.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표하여 혹은 뭐 대신하여로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태린 잠깐 깨워줄까요? 자, 뭘 대표해요? 이 시니어니까 이거 이제 노인들이 사는 노인 아파트 같아요. 그리고 컴플렉스는 우리가 복잡한도 있는데 단지도 있거든. 아파트 단지를 얘기할 때 apartment complex라고 그래요. 나는 thank. 자, thank는 국가죠. 엄마야. 그렇죠. Small town transit authority. 자, 나 캐리어에서 온 줄 알았어. For add. add가 뭐라고? 더하기. 추가해줬어. 더해줘서. 무엇을? A stop? 갑자기 버스탑이잖아. 뭐. 그렇지. 여기 보니까 뜨고 가다 보니까 아 버스탑이었구나. 버스 정류장을 추가해 준 것에 대해서 Thank you for coming. 뭐야? 와줘서 고마워 이런 것처럼 어디에다가 루트 노선. 루트 16. 그러니까 이거 16번 노선이에요. 16번 노선. Line number 2.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뭐지? 2호선. 그렇지. 2호선. 라인 이렇게 얘기하고 To serve. 자, 누구누구에게 resident는 reside로 배웠죠? 뭐지? 거주하다. 그러니까 거주민. 그치. 여기서 그냥 주민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주민에게, 여기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에게, 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그치. 자, serve 하기 위해서.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을 뒤바꾸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이거가 좀 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끝까지 그거를 초심을 유지했네요. since가 무슨 뜻이죠? 때문에. 여기서 때문이죠. 자. 그 교통 당국이 이거를 받아들여줬어. 먼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우리의 이거 되게 중요한 동사. 동사와 명사가 두 자 있어요. 청원. 여기서는 동사의 명사야. 당연히 명사죠. 그죠? Partition 시작. Partition. 자, 그 다음에 the bus company는 will initiate. Initiate는 뭐예요? 자, 테리는 뭐 하나 먹고 정사하는 게 좋겠어. 먹기 싫더라도 먹으세요. Initiate 뭐라고? 시작하다. or 이 커피 한잔 마실래? 자, 시작. 어머, 이것도 있다. 이거 수업 선생님 주신 건데. 자,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The service를 시작할 것이다. 어디로의 서비스다. The front door 하면 뭐야? 정문이고. 그래서 어디에? 우리 컴플렉스에. 근데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 여기서 몇 시까지? heading to 하면 어디 어디를 향하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어디를 what are you heading? Where are you heading? heading for? 그렇죠? 타운으로 향한 그 다음에 어디에서 11시에서 4시까지 그 다음에 돌아오는 스몰 타운에서 그렇죠? We very much appreciate. 자, appreciate 뭐라고? 감사. 자, 감사 감상 적으세요. 감사 감상 이해 인식 시작. 감사 감상 이해 인식. 하나 더 있구나. 평가. 자, 인식하다라는 건 이제 얘가 굉장히 뭐 좋다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인정의 느낌이 있어요. 이해 인식하면 뭐예요? 평가. 자, 그럼 어떤 기회를요? To travel independently. Independently 하면 원래 독립적으로죠. 그 얘기는 왜냐면 만약에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차를 갖고 가야 되니까. 그쵸? 내가 나 혼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차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혹은 여기서는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타운으로 뭐하러? 쇼핑하러? 아니면 오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plan to support. 그래서 plan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plan to, 여기 뭐라고 했지? 자, 우리는 감사하고 이게 number one. 병렬 구조 아까 배웠던 거 나왔죠? appreciate and plan. 우리는 계획하고 있어요. 뭐를? 지지할 것을. 누구를? bus service를 as best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거죠. 그죠? Sincerely, Ron Miller.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옛날 신경 변화로. 이거 틀리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나는 받았어요, 무엇을? 큐트한 행커치에 뭐라고? 그거 손수. 손수건. 자, as 뭐로써? 기프트로써. For her 10th birthday, accidentally. 두 단어로. Suddenly. 아하. 지금 우연이랑 갑자기랑 좀 다른데? By accident. Yes, by. 그죠. By accident. 고의로 그럼 뭐야? 고의로 하면은? On purpose. Purpose. Purpose가 뭐야? 목적이죠. 아, 여기서 고의로? 그 다음에 고의로가 목적 아주 purpose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의도는 뭐였지? 의도? Intention. 그래서 intention. 여기다가 AL을 붙이면 형용사죠. Intentionally. 자, 일단 여기서는 by accident 꼭 알았어요. Accident. 자, 우연하게 on ink pot, 잉크병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자, on to는 on을 이렇게 딱 붙는 건데 그쪽으로가 to가 붙는 거지. 둘이 합쳐진 거야. on to. 어디 그녀가 사랑하는, 그죠? 그녀가 좋아하는, 아끼는 행커치에. 여기 슬래시 들어가시고 여기 뭐 하고 싶어요? 분석 없는 거죠. 그래서 일으켰다 무엇을? 그다랗고, 그 다음에 ugly. 아니고. 촉촉한, 그쵸? spot, 점을, 그치? 얼룩을. 애너는, 어땠습니까? 슬펐어요, 그죠? heartbroken. 뭐 할 때? 볼 때. hideous, 요거 좀 알아주세요. hideous. 촉촉한, 끔찍한. 이런 말이에요. stain, 얼룩. 자, 그러면 when her uncle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대신 나오면 뭔지 반드시 적으세요. 접해놔요? 접해놔요? 그치? 대답을 해줘야지요. 오, 좋았어. 그죠? 자, 그녀가 우울하니죠. 우울하다는 것은 보았다라는 걸 이제 보았을 때 그는 가져왔어요. 무엇을? stained. 얼룩진이죠. 얼룩진 handkerchief. 그리고 뭐였어요? by retouching. 자, retouch라는 건 뭐냐면 무슨 그림이나 사진을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정하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예요? correct. correct. 또 있지 않아요? edit. 약간 편집하다의 느낌. modify 어때요? 아, modify! 이게 지금 약간 변형시키다의 느낌이고, 변형시키다? 그치, 변형시키다도 뭐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그치? 그치, correct도 여기서 좀 약간 좀 이상하다. correct는 좀 이상하다. 편집하다가 edit이지, edit. 그쵸? editor. 그쵸? 자, 얘는 약간 수정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ink spot을 수정을 가했어요. 함으로써, 슬래시 들어갔지. 스트레스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 혼자 했어? 아, 진짜요? 그래서 change, 갑자기 왜 동사가 왜 나왔지, 갑자기? 분사구나. Oh, really? Oh my gosh, 그런 거 몰랐는데? 선생님, 근데요, 마지막 문제 안 읽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여러분 다 맞았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41번부터 42번 했지? 43번부터 45번까지는 선생님이 강의를 녹화해서 필요한 사람만 듣게 할까 생각이었거든. 아직 녹화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원하면은 같이 할까요? 43에서 45?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았습니까? 자, 어쨌든 약간 자기가 틀렸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은 이번 내가 하고서는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놓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changed it. 여기 왜 changed야, 나요가? 갑자기 왜 동사가 나왔어? 동사가 PP야?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대시 없네. 뭐가 빠졌어. 막말하기. 아무 말 말하기 생각? 주어 어디 갔어? 동사가 아니에요. 어? 동사 아니. 그래. 갑까지 추리가 난무하네. 강조? 그래? 인기 스팟. 엔기 스팟? 이 주어야? 동사가 없어요. 리터치에 그게 없잖아. 동사가 없어요. 나올 것 같아. 동사가 없어요. 뭘까나? 그래서 동사 쓴 거예요. 엔드 앞에 병렬. 그래 맞아. 트레인드. 뭐라고? 아, 나 너무 웃겨.
아, 그러니까. 자, 우리 나영이가 조용하게 대답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병렬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병렬이. 나 그거 했는데. 엔드 앞에 스테인드. 아, 스테인드가 병렬이 아니었어. 아, 그래요? 투기 병렬이지, 동사잖아. 알겠어? 아니, 엔드가 병렬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And but or so, and but or nor 였잖아요. 그러니까 change가 나왔으면 앞에 투구 찾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And를 못 본 것이겠지. 왜? 왜? 뭐 때문에? by 때문에. 이렇게 by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뭐라고? stained. 응, stained는 얼룩진. 아까 네가 얘기한 것 같은데? 갑자기 by가 왜 나오죠? 좋아 했는데? 어, 아, 너랑 얘랑 둘이 같이 서라운드 2000명으로 나한테 여기에 꽂히는 걸 들어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자, 뭐라고 물어봤지? 아, 바이가 왜냐? 내가,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겠다는데. 부산은 어디에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 선생님이 흔히도 말하지 말았어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한 건데 왜 그러지? 아, 아니, 아니야. 어, 아니,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지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바꿨다,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좀 짧으니까 얘를 먼저 쓰고 싶었나 보지. 자, 이제 해결됐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 유유자적한 씹는 소리. 자, 바위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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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인키 스팟을 리터칭 함으로써. 응, 나영아 고마워. 이분이 좋아해졌어. 왜? 아, 이건 말이에요. 왜? 가방 찍고 왜 밥이 5번이 되나?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더 읽고 싶다. 참아주세요. 왜? 여기서 이미 나왔잖아. 그치. 더 읽고 싶어도 좀 참고 넘어가도 돼. 왜? 끝에 우리 beautiful rose 끝난 거야. 그치. 자, change A. 네, 마지막 하나만 change A into B.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을 갖고서는 쑥 읽으면 바로 끝나요. 알겠어, 알겠어. 아, 정말. 잠깐 알았어. beautiful design 뭐야? 플라워에. 근데 그 플라워가 rose였네. 그쵸? now, 이제. the handkerchief은 어떻게 됐어요? more than before. 그쵸. gorgeous가 뭐야? 우와, 그렇지, 되게 멋있는 거야. 찬란한 어글. 약간 정말 gorgeous 하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빨간 머리 애니 생각납니다. 걔가 gorgeous를 되게 좋아해. 단어를.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자, as handed back to. 뭐예요? 핸드는 뭐야? 건네주다죠. 그것을 다시 애나에게 건네줬을 때 그는 소리 질렀어요. 엄마, with joy. 뭐예요? 기뻐서. 그치? Oh, is that my handkerchief? Yes, it is. Assured를 알아주세요. 뭐예요? 아, 확신시키다. 확인시키다. 어, 확인시키다. 확인시키다. 하세요. 확인시키다. 확신시키다. 이런 말이죠. Assured. 자, 근데 갑자기 왜 동사가 나왔어? 어, 도치어라는 거야. 여기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먼저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뒤에 나와요. Set, 뭐 이렇게. It is really yours. 너의 거야. I have changed. 뭐예요? 현재 완료. Change A. It will be. 자, 누가 생각하니까 여기서? 5만 원이 생각나지 않아요? 네? 5만 원이요? 신사임당! 왜요? 아, 기억 안 나? 신사임당이 여기 어디다가 뭐 먹물인가 이런 걸 떨어뜨렸는데 거기다 그거 여기 아, 아름다운 걸로 자기 좀 아, 그래? 그 자수로 다 꾸며줬잖아요. 아, 자수였어? 그리고 아니었어. 이쁘다고 막 하면 뭐였어? 아, 그래. 여러 가지 그것도 그 버전이 드라마에서 봤지 않았어요? 아, 드라마? 어, 그림이었어요, 그거를. 아, 추천도 그림이다, 그림. Anyway, 그림 맞아. 자, 그래서 답이 뭐예요? 5만 어, depressed인데 delighted네. 그쵸? relieved 알아두세요. 이게 뭐야? 안도한. irritated 뭐예요? 짜증. 짜증나. 비슷한 말 적으세요. annoyed. 응? annoyed. 그쵸? annoying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만드는 거지. 혹은 irritated. 선생님, 영어로 귀찮다가 뭐예요? 어, 귀찮다. bothersome. troublesome. 이런 troublesome. 그건 burden이고. 아. 그 다음에, 아, 맞아, burdensome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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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ublesome이라고 해, troublesome. troublesome, troublesome. 자, burdensome이네, burdensome. 요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쵸? furious가 뭐라고? 경로한. 매우 화난. 그쵸, 매우 화난, anxious. indifferent는 뭐였어? 무관한, 무심한. 무관심한. 지금 curious 알고, ashamed가 뭐였어요?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운, 그쵸? 약간 수치스러운 느낌이고, 그 다음에 cheerful은 뭐야? 쾌활한, 기쁜, 유쾌한 이런 말이죠.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너무 이것만 하기엔 아쉬워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business에서 야, 일찍 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또 이러시고 그래요? 자, 뭐 했어요?
경영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무엇을 방법을 접근하는 어떤 매니지먼트. 아, 어프로치는 어프로치 2라고 해서 뭐뭐에 대한 방법이에요. 관리. 그렇죠? 그러니까 아, 관리가 아니라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죠. 경영 의사 결정. 경영학과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렇죠? 의사 결정. 자, 의사 결정의 방법을 가르쳤는데 대시 자, 대시 뭐야? 대시. 그렇죠. 자, 디자인 토닝이 뭐뭐 하도록 고안된, 의도된, 계획된죠. overcome. 무엇을? 자, 우리의 타고난 경향을 극복하도록 된, 그쵸? 어떤 경향이에요, 이거? 다시 꾸며주는 거죠. cling to. 뭐라고 우리 배웠죠? 고수하다, 집착하다. 똑같은 말 적으세요. cling to, stick to, 뭐야? adhere to. adhere to. 하나 더, hold on to. 자, the familiar 하면 the plus 형용사가 뭐뭐한 것이라는 것도 있어요. 익숙한 것. 뭐뭐한 사람들도 있지만 익숙한 것. 반대말은 unfamiliar죠. 자, whether 무슨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 뭐야?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자, 그것이 효과가 있든지 안 효과가 있든지. 그것이 뭐예요? 익숙한 거예요? 뭐라고? 저희 사람 숙주로 왔어. 엄마! 엄마! 우리 아빠는 사왔을 거야, 엄마한테? 나한테, 나한테 사온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사오신 거예요. 넣어주는 거지, 씨. 왜요? 선생님도 사온 거 사온 거. 이야. 있어. 맛있겠다. 우와, 아, 감사합니다. 야, 가서 남자친구 주지 말고, 어? 어, 가자. 아, 저 나혁이 어딨어요? 나혁이 거 어딨어? 아, 받았어. 여기 좋은데? 처음 받았어요. 아, 진짜. 야, 니네 가서 남자친구 주지 말고 먹어. 지금 먹어도 돼요? 그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져드셨습니다. 그래. 잠깐만, 잠깐만, 넘어가지. 잠깐만, 넘어갈게. 자, 보면서 하세요. 이그제큐티브. 자, 그 임원이 뭐 하고 있어요? 자, 이그자민. 컴퍼니 파울러스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싶다면 뭐 하면 돼? 그나 그녀는 첫 번째 프로사이드 알아주세요. 제쳐두다. 제쳐두다. 똑같은 말 적으세요. set aside. 자, 처음에는 뭐 해야 돼? whatever, 무슨 절? whatever, 무슨 절? 그거 너도 아픈 거 아니니? 뭐? 복합? 아, 좀, 명사절이야? anything 아, 부사절이야? 명사절 그래, anything이야 그쵸? 자, 무슨가 무슨 뭐요? 복합관계 대명사 그쵸? 복관대 그쵸? whatever, anything 되시죠? 이게 목적어니까 anything that has been done historically historically 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니까 과거에 이루어져 왔던 뭐요? 현안? 수 그런 것들 것들을 다 우선 뭐해라? 먼저 놓는다. 그것이 뭐예요? 새롭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포커스를 대신해요. 이제 인스테드가 중간에 들어간 거야. 우리가 생각해봐. 포커스 나오면 뭐가 나와? 온이 나와. 얘를 요 안에 집어넣는 거지. 그치? 자, 대신에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한 거를 지쳐놓으니까 그걸 하지 않고 대신에 이걸 한다는 거지. 뭐에? What? 무슨 건데? 선포관대죠. 그 policy가 그래야 하는 그 바로 그것. 이게 바로 여기 보어 부분을 맛으로 쓴 거죠. 그쵸? 자, 그럼 follow. 자, 같은 어프로치를 뭐 할 때? 네가 검토할 때 써라. 이런 말이죠. 사용해라. 아니, 따라라, 따라라. 의 주동. 네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네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네가 어떻게 병렬 구조죠. 행동해야 되는지. 그치? To best achieve. 여기서 best는 뭐예요? 분리부정사예요. 분리부정사. 얘가 best가 well. 그쵸? well의 비교급 아니고 최상급인 거죠. 가장 잘 성취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너의 목표. 목표를. 그리고 목적을. 또는 assume. assume이라는 거는 가정하다, 추정하다. 근데 근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통 assume이라고 그래요. 자, 너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지 마. 이런 말이야. 대 무슨데? 답에 너 있다고 뭐가? 어떤? inherent 하면 고유한 이런 말이에요. 고유한. 선천적인 혹은 뭐 내재적인. 그런 말이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 뭐해? 그런 방식에. 뭐 하고 싶어요? 땡. 괄호. 괄호와 슬래시야. 괄호. 너무 잘했어. 유미 잘했습니다. 괄호. 형은 잘했습니다. 뭐예요? 여기 how가 있어요. 무슨 부사? 관계부사. 근데 더하고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항상 해온, 뭐를. 일을 해온 그런 방식에 뭐가 있다고. 뭔가 그 내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라고? keep focused on. 계속해서 뭐라고? 집중해라. focus가 focus oneself 이렇게
타동사를 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원셀프가 주어가 되면은 be focused on이나 focus on이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be focused on이나 focus on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keep focused on이나 뭐 하는 것에 되는 것에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에 네가 될 수 있는. 가로 들었어요? 어? 여기 원래는 뭐 who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주격 관계 대명사죠. 왜냐면 보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일 때 보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뭐가 아니라 원래 나래의 법칙. 낫이 앞으로 오면 낫 다음에 A를 쓰고 but을 써야 되거든. 근데 but 다음에 나온 애가 먼저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에? How you have always been. 네가 항상 있어 왔던 그런 방식. 그쵸? 그런 방식으로 에다가 focus on 하지 말고 바로 어디에다가 become이랑 병렬을 보내. 이게 1번이고 2번이. 알겠죠?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그쵸. 잘했습니다. 버려라 영어로? Abandon.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row away. 그쵸? Throw away. 버리다. 버리다 또 대절. 아, dessert. 아, 그래요. Dessert.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